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이태현입니다. 네, 금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은요. 네. 유난히 가족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네.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달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맞아요. 되는데요. 네네.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네? 1년 내내 행복해지려면 때문에 라는 말보다는 덕분에 라는 말을 쓰는 네네.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뭐 당신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그리고 이태현 씨 덕분에 네, 금사랑 씨 덕분에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나볼 가수가 네. 바로 이 덕분에라는 이 뜻을 네. 아주 그 노래로 잘 표현하신 분인데요. 어떤 분이시죠? 네, 김병구 씨죠. 네. 고마운 당신에게 표현하는 그런 덕분에 당신에게 네, 고마운 당신에게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자, 김병구 씨를 무대로 맞이합니다. 잘못 생각